안녕하세요. 송마루입니다. 3월이었습니다. 3월은 꽃의 계절이죠. 목련, 진달래, 개나리, 벚꽃들이 이제 필 텐데 봄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산수유입니다. 벌써부터 남도에서 산수유 개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. 보고 계시는 영상은 구례 산수유 마을인데 마을 전체가 화사합니다. 산수유 노란 꽃이 피면 참 예쁜데 구례까지 너무 멀어서 못 가신다면 양평 계곡면 산수유 마을에 가보시길 권합니다. 저는 며칠 전 다녀왔는데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. 아마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노랗게 환하게 다 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봄이지만 가을이 되면 산수유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마치 꽃처럼 피니 그때도 가보시고요. 양평 산수유 마을은 처음 가봤는데 마을이 고즈넉하고 좋았습니다. 촬영 때문에 차를 좀 타고 다니긴 했지만 걸어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화면에 아직 산수유 꽃이 활짝 피진 않았지만 개화하면 마을이 참 예쁠 것 같습니다. 내비로 양평 산수유 정보와 마을 치고 가시면 됩니다. 차량으로 가시면 가는 길에 경강로 따라서 남한강 드라이브 코스가 좋습니다. 대중교통도 있는데 양평읍에서 버스 타고 가실 수 있지만 불편하니 자가용으로 드라이브 할 겸 가시는 걸 권합니다. 식사는 개군면이 한우로 유명하기 때문에 고기로 개군한우 드시거나 한우 부산물로 만들어진 양평해장국의 원조인 양평신내해장국 드시면 맛있습니다. 저는 이 중 한 곳에서 해장국을 먹어봤는데 국물도 진하고 고기도 진하고 그렇습니다. 참고하실 점은 진한 고기 맛이 개인별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맛있다고 합니다. 미각은 다 다르니 참고하세요. 양평 산수유 마을에는 추읍산이라는 재미있는 산이 있습니다. 간 김에 등산하고 왔습니다. 눈 온 뒤에 갔더니 미끄러워서 혼쭐 났습니다. 다음 영상은 미끄럽고 길 잃어 고생했던 추읍산 등산 영상입니다. 많은 기대 바라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산수유 꽃 보러 왔다가 완전히 신만이 겨울 신만이 할 뻔했네.